남북의 평화와 화해, 인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태권도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먼저 한류 문화의 원조인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를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정순천 사범님과 개성문화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태권도 유네스코 남북공동 등재를 위해 기여한 노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 및 발표에 임하는 태권도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염원하는 학자로서 남측, 북측 태권도인들이 둘로 나뉘어 함께하지 못함이 늘 가슴 아픕니다. 두 단체는 대립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평창올림픽 개회식 식전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단 남북합동 공연으로 평화의 문을 함께 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태권도의 기본 정신인 평화를 바탕으로 태권도 유네스코 남북공동 등재와 역사적 가치를 써내려간 성과 또한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긍심으로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6년 전 남북 태권도 통합 및 발전 평양 합의서를 다시 읽어야 하는 까닭은 현재의 엄혹한 분단 체제, 전쟁 체제를 맞이하고 있어서입니다. 한반도가 적대와 전쟁으로 이어지는 공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원 태권도, 고 2024 유네스코, 태권도 유네스코 남북공동 등재 캠페인과 문화유산 교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 민족무예, 문화유산 태권도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생명권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인간 존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도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앞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내는 민족무예 태권도는 남북의 통일 평화의 정신과 함께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길을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행복한 태권도의 길을 나서는 모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오늘 신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한민족 문화유산 민족무예 태권도의 큰 역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